야외콘 그래서 페스티벌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랑 다른 점은 이제 단이 생겼다는 점. 그때는 이 단이 없었거든요.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. 좋군요. 최대한 뒤로 할게. 최대한 뒤로. 우리만 아는 작은 별의 세계 얘기 빛을 지켜주는 것도 보인다 진짜. 이러면 워터범 했지 그냥. 내가 볼 때
페스티벌이잖아 어차피. 그러니까 무대하기 전에 한 곡씩 한 곡씩 그냥 사운드 체크 잡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가야 될 것 같아. 페스티벌이니까. 나도 지금 리허설 못하잖아. 또 그러다 세팅 다 했는데 또 비와. 그럼 아까처럼 또 비가 다시 오는 게 걱정이지. 4시 안 오면 할 만한데. 근데 사는 게 있으니까. 어때가 어디서 재미는 아 비가 와도 열심히 일하네요. 아유 소리가 잘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. 이거 걱정만 없어지면은 공연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이제 공연 시작하면서 같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가지고 굉장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이 될 것 같은데 제발 소리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유부들도 공연을 보러 온 거니까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. 제발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아, 왜 혼자 얘기하고 있는지 왜 톤 보고 있었어. 아무튼 일단 걱정은 많이 되는데 한번 열심히 손에 닿는 데까지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비에서 멀어질 수가 없나 봐. 난 저는 설마 설마 했거든. 치다 보니까 점점 습해지는 게 아 뭔가 느낌이 아 이거 비 오겠다 싶었는데 오늘 별탈 없이 이번 공연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오늘 어쨌든 이 저희 콘서트가 페스티벌이잖아요. 알고 있죠? 그러니까 리허설 하는 것까지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김치말이 국수 드시던데 계속 드시고 저희 못 본 겁니다. 그림을 그려나가 남은 도화지에 아직 내 마음이 지나가지 않을 밤도 다시 울지 않을 밤에 우리 이 감정 속 그 정점 숨을 쉬는 되게 아무거나 오늘 정말 아,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와서 한 곡 부르고 여러분들 함성 소리 들으니까 저 무슨 그 소화제 먹은 느낌? 여러분들의 함성이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오늘 끝까지 계속 소리를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부들이 좀 좋아하는 걸로다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마음에 드세요? 네! 다행입니다.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루를 약속합니다. 네, 약속 드릴게요. 예. 지금 그리고 조심하세요. 와. 슬슬 이제 해가 좀 지나요? 걱정했던 널 다시 모르게 향해 아파했던 널 다시 모르게 진심 이제 고치려고 나 안아줘 결국 살아보니 다 추억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 그래 왜 몰랐을까 왜 아팠을까 노노노노 결국 살아보니 다
아픈 시간들도 다 그래 왜 몰랐을까 왜 아팠을까 16살 때 이제 수원에 있는 모동K라는 학원에서 이제 멤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발매를 하고 막 녹음도 처음 해보고 이 노래가 제가 살면서 아마 처음 녹음해본 조명? 곡일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꼭 진짜 이 곡을 하고 싶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일부러 나비꽃을 찾다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마스 공공사라는 이름으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원이라는 팀으로 다 추억을 내게 됐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두 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 사이에는 정말 여기 위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두 곡은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. 너의 앞에 기억들을 들여다봐 길을 절로 몰고 오는 소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소리 질러! 야! 드디어 제 자리가 이제 천막이 없어집니다. 와. 이제부터 2부 시작이라서 몇 년 동안은 야 나 원희 콘서트 갔다 왔는데 그 수변 무대 비 활짝 맞았잖아 이러면서 사실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또 오늘이 다 추억이 될 거잖아요. 그럼요.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뭐야? 다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쉿 하고 이 소리를 소리 들으면 안 돼요? 해볼래요? 하나, 그러면 딱 5초만 쉿 하는 거예요? 하나, 둘, 셋. 뽀독 소리 어쩔 수 없었다. 이거는 굉장한 ASMR. 아, 자, 그럼 이제 하나, 무슨 일이 벌어져도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자, 하나, 둘, 셋. 오. 자, 숙제 검사합니다, 여러분. 준비 많이 했어요? 네. 오,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? 준비했어요? 뭐 간단히만 하면은 봐봐요 뭐 이렇게 뭐라 앞에 뭐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넌 나의 유일한 사랑이니까 할 때 그렇죠. 여러...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되냐 봐봐요. 아니래. 봐봐 잘했는데 자, 봐봐요 라인이 이거야. 아, 잘했어? 야 내가 좀 까다로워. 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. 이거 들어봐봐. 까지만 하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한번 해볼래요? 나로 시작, 둘, 시작. 어, 웬일이야? 그쵸? 어, 잘한다. 왜냐면 5월달에 다시 만나서 반가워 사건 아시죠? 진짜? 몰라? 그건 좀 어렵긴 네, 했지? 기억이 안 나요? 아, 기억이 안 나요? 그건 우리가 아니야? 이렇게 천막도 쳤다가 뺐다가 쳤다가 뺐다가 했는데 그럼으로써 또 미부들이랑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돼서 뭐 럭키 비키고요. 계속 함께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잘하네. 그거 맞아요. 놀 준비 됐어요? 네! 놀 준비 됐어? 네! 자, 강형구 솔로 한번 볼래요? 한번 해봐.
지금까지도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언제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? 저는 집 가서 웃으면서 잘 겁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사실 우리가 준비한 거라고 완전 예상에 빗나가서 제인 저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. 근데 오늘 얻은 교훈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가끔은 괜찮구나 를 이제 위브들 덕분에 배운 것 같아요. 이제 위브들 목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할 수 있어요? 마이크 줄게. 하나 둘 셋! 가라마다 배에 힘 꽉 주고 한 번 더 눈 감아도 보이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부분 속 작은 날 부분 속 작은 날 부분 속 작은 날 멤버들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이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이제 첫날 공연인데 네. 저희가 진짜 예상하지 못하게 비가 리허설 때부터 정말 공연 중간 때까지 왔는데 아 사실 막 저희가 준비한 거에 한 50도 못한 그렇죠. 느낌이긴 한데 이분들이 또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 것 같아서 덕분에 너무 재밌겠습니다. 자 내일도 화이팅! 화이팅! 고마워요. 내일은 더 열심히 합시다. 네 내일은 내일 비 안 오면 돼. 그렇지. 맞아. 열심히는 맞아. 똑같이 하되. 더 불타 한번 불태워 봅시다. 내일도 기도할게요. 파이팅!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지금 붓기 빼는 시간. 찾아봤는데 비 소식이 없었는데 방금 여기 도착하자마자 비가 살짝 내렸거든요. 지금 워낙 비 안 오나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이제 약간 만약에 다음 야외 공연이 있다면 이렇게 너무 더울 때 말고 좀 봄에서 가을 이때쯤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야외 공연 상황이 또 지금 8월 딱 이때밖에 안 됐어가지고 잡다 보니까 또 어쨌든 이 날씨를 뚫고 와주신 미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이제 또 손 좀 풀다가 어제처럼 악기 세팅을 위해서 무대 전에 잠깐 올라가서 이분들께 인사드릴 겸 악기 세팅을 하러 가야 돼서 그럼 오늘도 부셔보죠. 파이팅. 목이 안 좋아요. 하지만 무대 위에선 좋을걸요? 나를 믿는다. 우리 멀리 갈까 더 멀리 가볼까 너무 수치스러워 여러분 더운 거 알아도 소리 질러 계속 들으세요 그냥
셋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한 번만 저 귀에까지도 뭐라고? 봉과사 남이사 뭐라? 한 눈치 주는 건 아니야. 방금 깨어난 중 아니야. 상처받지 말고 들어봐. 아직 저 미리 얘기를 하냐. 우리 집 비밀번호 02570. 봉과사 아까 전화번호예요? 할 말이 없네. 어차피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. 자유. 그냥 예쁘게 봐줘요. 그냥 이렇게 봐줘요. 돌려버렸어요, 밴드. I wanna be one. 그대 한숨을 무시했죠.
마지막에 우리 둘이 이거 할 때 극락. 아니 우리도 이랬어. 우리도. 나 아까 동명이 나 혼자서 베로니카 할 때도 제가 막 이러고 있었어. 아 나 다리 약간 풀리는데. 원이 원더랜드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. 아, 아니 또, 오늘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. 진짜 공연에서. 레전드.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말 천운이고 이분들 덕분에 오늘 또 가능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아무튼 진짜 아유. 모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멤버들 제일 수고했고 너무 수고했고 이제 또 이제 그 저희 또 디지털 싱글 나오잖아요. 네. 오프로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프로드. 그때 또 이제 볼 수 있는 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위브들 얼른 봅시다. 알겠죠? Let's go. 오케이. 안녕. 고맙습니다. Coming soon. Coming soon.